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그리고 르나들 뉴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악플러 고소를 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렸었죠. 여러분, 사실 범죄자가 아닌 이상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.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에도 살짝 노출이 있는 스타일이고, 아무래도 제가 수영복이나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리뷰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악플이 조금 달릴 것이다 라는 거를 조금 예상을 하고는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악플들은 다 넘어가고 있었고요. 근데 점점 도를 넘는 댓글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도를 넘는 댓글들은 다 캡처를 해둔 상태인데요.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이 제 눈에 정말 거슬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을 고소를 하게 됐는데요. 일단 그분이 쓴 댓글 보여드릴게요. 이 언어 자체가 보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어서 살짝 모자이크를 했으니까 알아주시고요. 그리고 제가 되게 어이없었던 거는 이 댓글이 달린 영상이 수학여행 코디를 제가 제안하는 영상이었어요. 노출도 하나도 없었고요.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, 이 댓글을 쓰고 당일이었나 다음날이었나 제 인스타그램까지 와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. 사실 유튜브에만 이렇게 딱 댓글을 던져놨었으면 캡처를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. 뭐 언젠간 고소를 하겠지.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뭔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스타그램에까지 와서 댓글을 남긴 걸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. 왜 내가 이 모르는 사람한테 이 정도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악플을 달면 그게 모욕죄에만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근데 이 악플로 성희롱까지 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모욕죄가 아닙니다. 저도 이번에 고소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. 이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써있어요. 확실히 모욕죄보다는 큰 벌이죠. 그래서 제가 10월 초에 고소를 했고요. 그 범인이 잡혀서 10월 9일날 타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. 그리고 10월 29일날 결과가 나왔어요.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피의자 학생한테 제가 사과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음성 한번 들려드릴게요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그 9월 14일쯤에 인스타그램에 악플 남겼던 사람인데요. 아, 네.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했어요. 그 혹시 왜 그런 댓글 썼는지? 처음엔 그냥 바쁜이도 없고 그렇게 일 크게 벌어질 줄 모르고 장난심에 근데 그 일 크게 벌어진다는 게 제가 고소를 한다는 게 일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? 제가 받을 상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 거고? 아니요. 15살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어떤 댓글 썼는지 기억은 나요? 네. 왜 그런 댓글을 쓴 거예요? 게다가 유튜브에 한 번 쓰고 인스타그램까지 와가지고 악플을 두 개 더 남겼잖아요. 장난은 한 번으로 끝내면 됐지 왜 그렇게 인스타까지 와가지고 하셨는지 그냥 그거에 대한 이유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과 이런 것도 전 받고 싶거든요. 그때 처음에 그냥 장난심으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. 그렇게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닌데 나쁜 의도가 아닌데 본인이 단 댓글 직접 읽을 수 있어요? 아니요. 그거 저한테 직접 대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. 그쵸? 근데 그게 장난이에요? 죄송합니다. 그 제가 검사님한테 반성문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? 그때 일로 되게 많이 자중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게 없었어요. 이번 일로 경각심 가지시고 앞으로는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악플을 안 다셨으면 좋겠거든요. 사실 저한테 그렇게 댓글을 쓴 사람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솔직히 목소리도 듣기가 싫었어요. 근데 좀 사과라도 안 받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받게 되었고요. 이 학생의 부모님 또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.
이번에 제가 고소한 친구가 정말 정말 아쉽게도 미성년자였어요. 중학교 2학년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만 14세 이하면 소년법이 적용이 되어서 보호관찰, 그리고 뭐 사회봉사라든지 교육이수 이런 걸로 형벌이 이렇게 때려지거든요. 사실 성인이거나 재범이었거나 했으면 좀 더 큰 형벌이 내려졌겠지만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은 솔직히 싱거울 수가 있어요. 그쵸? 저 또한 되게 싱겁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는 것은 첫 번째, 유튜브 댓글, 인스타 댓글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. 두 번째, 일반적인 악플 같은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이 되겠지만 성희롱이 들어간 악플은 그거는 더 큰 죄에 해당된다는 거. 사실 이 두 가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악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. 사실 악플이라는 게 쓰는 사람들은 장난일 수도 있고 뭐 얘는 당연히 이런 영상, 이런 사진을 올렸으면 이런 말을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적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그러한 악플들을 보는 사람은, 그걸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마음의 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저도 아 이제 악플에 좀 무덤덤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여러분, 고소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, 세 번이 어렵겠어요? 앞으로도 정말 심한 댓글들을 보이면 캡처를 해놨다가 하나하나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, 여러분. 만약에 저한테뿐만 아니라 주변에 악플을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. 너도 충분히 고소당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벼르고 있는 거라고요. 네, 여러분.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. 그럼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. 안녕!